안녕하세요. 원어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런치 모니터 GC 쿼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청을 GC 쿼드의 부사장님과 함께 한번 이번 시간을 함께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오시죠.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GC 쿼드 진성 스포츠의 유홍식 부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제 GCQ라고도 하죠. 네네. GCQ라고. 애칭으로 이제 GCQ라고 부르고, 공식 네네. 명칭은 이제 GC. 카메라가 4개라는 뜻에서 GC쿼드라고 이제 공식 명칭. GC쿼드 4개라고 네. 해서. 네. 아, 네. 한번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장비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장비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요 GC쿼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네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네 개요? 네, 요 네 개 카메라가 네 개로 그 볼과 클럽을 독립적으로 네. 각각 이렇게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카메라 네 개는 상호 협조적인 관계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네. 이런 볼과 클럽의 데이터를 상호 이렇게 연관 짓는 게 아니고 네. 서로 독립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자, 요게 요 GC 쿼드는 사용과 그다음에 네. 운영 방법이 간단하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네, 네. 자, 직접 이제 요 설치를 해 보면은 네. 자, GC 쿼드는 이렇게 휴대성이 간편합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 네, 네, 네.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제 방향 지시봉으로서 근데 이 방향 지시봉이라는 게 그냥 얼라인먼트 스틱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 방향과 이 수평 각도의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바닥에 놓고 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에이밍을 하면은 자 장비가 보시는 것처럼 있네요. 이 봉을 인식해서 네. 이 에이밍 방향과 수평을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네네. 기준점을 간단히 정하는 거죠. 네네. 네, 그 후에 이제 봉을 네. 제거를 하고 네. 자 볼 포지셔닝을 하면은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영역 아주 넓은 영역 안에 볼이 잡히고 볼을 네. 볼을 칠 준비가 네. 다 이제 되는 겁니다. 아 그냥 여기다가 클럽을 내려놓으면은 이제 이 기계가 읽어준다는 거죠. 아 볼을. 아 볼의 방향. 예예. 예. 네. 자 그래서 아이언을 치는 경우에는 아이언 네. 위치에 놓으면은 네. 기계가 자동 인식을 해서 이제 아이언을 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네네. 우선 한번 제가 한번 쳐볼까요? 이 클럽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네. 이 클럽 페이스에 이렇게 이제 마킹을 네. 네. 합니다. 네. 마킹이요? 네네. 네네. 이 마킹 없이 볼을 치게 되면은 네. 볼 분석만 하는 거고요. 아, 마킹 없이? 예, 네네. 이 스티커는 뭐 특정한 어떤 도구인가요? 네, 그 이제 카메라가 어떤 기준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네. 반사판의 역할을 합니다. 반사판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정하는 위치에 마커를 붙이게 되면은 이 네네. 클럽의 라이 각이라든지 볼의 네. 맞은 위치, 네. 그다음에 페이스의 앵글 상태를 0.1도 단위까지 실측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많은 게 이게 이제 볼이 맞았을 때의 타점까지 읽어준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예측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네네. 실측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뭐 혹자들이 뭐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이 계신데 이게 예측을 한다면은 이런 마킹이 필요가 없게 되죠. 네, 네. 이 클럽에 어느 정도 맞았다 하는 그 추측을 한다 그러면은 이 마킹이 네. 필요 없이도 아마 추측은 가능할 겁니다. 네네, 근데 네네. 저희 장비는 0.1도 단위까지의 값을 표현해 실측을 하기 위해서 마킹을 하는 것이고 네네. 그러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센서가 사각에 있습니다. 비스듬히. 약간 무슨 야구 베이스처럼 용기를 네네. 이렇게 읽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볼 클럽이 임팩트 되는 순간 이 네. 클럽의 마커를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센서가 놓이는 셈이죠. 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임팩트 직전, 저희는 이 공이 최대로 압착되는 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임팩트는 공에 닿기 직전. 네. 그래야 이 사용자의 클럽, 이 스윙에 따른 클럽의 상황이 진실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공이 압착되는 순간 그 압착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토우에 맞았다. 네. 그러면 클럽이 열리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맞은 위치 때문에 열리는 거지. 원래 아~ 예, 원래 이 골퍼의 스윙에 의해서 열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 체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런 거를 이제 실측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볼이 닿기 바로 직전의 상황까지 클럽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볼이 출발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 임팩트 순간에 자, 클럽이 내려오면 네. 임팩트 전에 약 30cm 전 네. 임팩트 그 다음에 네. 임팩트 후에 30cm 정도 쪽 70cm 그러면 대략 정도? 70cm 남짓 때는 이 짧은 순간에 이 초고속 카메라 시스템은 약 200장의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한다.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반사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사판이 없으면은 볼에 대한 분석만 하게 됩니다. 볼에 대한 분석? 네네. 그러니까는 볼의 회전축, 회전량, 볼의 기울기, 출발 각도, 좌우 각도, 좌우 각도, 그 다음에 비거리, 비거리, 그 다음에 최고 높이, 네. 그 다음에 하강 각도. 하강 각도. 그러면 제가 한번 쳐서 한번 네네네.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반사판이 총 4개, 네, 아이언이 4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 드라이버하고 아이언하고 다른 건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4개. 네. 다만 이제 붙이는 위치만 약간 다르고요. 드라이버하고 아이언은 네. 아이언은 다 그 아이언 번호에 상관없이 같은 방법으로 붙이게 됩니다. 네 개가. 네네. 아. 자, 이 붙이는 이 반사판의 기본적인 원리는 네. 이 클럽의 스팟 네. 스팟 기준으로 양 옆에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양 옆에 붙이고 토우 쪽 이 토우 쪽 기준점의 맨 아랫부분, 맨 윗부분, 이 글로브 기준으로 글로브 제가 말씀을 기준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자, 요런 기본적인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마킹을 하는 거고요. 네네네.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아무데나 놓고, 그죠? 네. 자, 일단 제가 한번 아까 그 부사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아까 그 스틱이 하나 있었죠. 네네. 지금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이 전에 볼을 친 건가요? 네, 그 전에 볼 데이터가, 아, 데이터가 현재 남아 있는 지금 남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스틱, 네, 스틱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뭐 역시 반사판입니다. 아, 반사판. 이것도 반사판이에요. 네, 얼라인먼트 스틱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걸로는 인식을 못 합니다. 네, 네. 전 그냥 일반 스틱인 줄 알았어요, 이거. 네, 네. 한번 이거를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다. 네. 자, 그러면 내려놓으면 띠딕하고 자동으로 이제 아, 그래요. 목표 방향과 네. 그다음에 수평 방향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내가 얼라인먼트 방향을 바꾸면 이렇게 각도가 미세하게 바뀌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3도. 네, 네, 네. 이렇게 오른쪽 왼쪽 움직이고 있어요. 뭐가. 그래서 내가 오른쪽을 향해서 한번 쳐 보고 싶다. 에이밍을 네네네. 그쪽으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놓게 되면은 4.9도의 방향에 내 목표가 생기는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똑바로 놓게 되면은 목표 방향이 이제 내가 똑바로 된 상태에서 치겠다. 달라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뭐 뒤에 기계를 해서
뭐 타겟을 정해서 세팅 값을 정한다거나 그런, 뭐 그런 전혀 거는 없고요. 전혀 없다. 네네. 그냥 기계가 아. 놓여 있는 상태에서 요 스틱으로 하면 방향만 설정하면은 해주면은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 자동으로.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홈 베이스처럼 이렇게 뭐가 네네네. 이렇게 사각지대로 뜨네요. 네네. 어, 그것도 좋은 뭐 편한 거 뒤쪽에 편한데 놓으셔도 되고요. 네. 이게 이렇게. 자, 공이 없을 때는 자 이렇게 램프가 깜빡깜빡 네네, 생기고 공이 놓이면 영역이 보이면서 어, 한 번 더 네 공을 놓으면 영역에 아, 예, 볼이 보이고 램프가 아. 온 상태로 이제 바뀌고 레디가 되는 겁니다. 얘가 또 옮겨지면 네 옮겨지는 만큼 공의 아, 위치가 공 위치를 바뀌고요. 안다고요. 네네. 아, 요 박스 안에 들어가면 된다. 네네. 아, 네네. 자, 이게 카메라로 실측을 한다는 어떤 일련의 뭐 이런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이 볼의 위치까지도 얘가 정확하게 지금 네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는. 8번 아이언이고요. 오, 악성. 자, 비거리는 이미 나왔습니다. 아, 비거리는 벌써 나왔어요? 네. 침과 동시에 142m. 142m. 왼쪽으로 조금 밀리는 샷이 나왔고요. 아, 감기는. 네, 네. 감기는 왼쪽으로 아, 감기는 네. 샷이 나왔고. 네, 네, 네. 자, 이렇습니다. 기존의 런치 모니터들은, 아, 비거리가 얼마 나갔고 내가 왼쪽에 얼마큼 떨어졌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이제 장비들은 그 기존에 이제 많았었죠. 네, 근데 네. 왜 저렇게 왼쪽으로 가서 142m를 날아가서 왼쪽으로 23.7m의 위치에 떨어졌을까? 그 이유를 이 클럽 데이터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 아이패드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지금 모든 데이터가 아이패드로 무선으로 전송이 이제 무선으로. 돼서 넘어온 거고요. 아, 이것만 들고 다니면 뭐 인터넷이 없더라도 그냥 네네네. 된다. 네. 물론 쿼드, GC 쿼드 자체의 액정에 모든 데이터가 나오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이 화면이 좀 작고 아무래도 저... 숫자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약간 흑백이라서. 네네. 어, 흑백이라서. 네. 보는데 약간의 좀 불편함이 네네.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이 아이패드로 아주 이렇게, 아, 이렇게. 심플한 그래픽으로 네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 번만 더 쳐볼게요. 네네네. 네, 이쪽에서 봐주시면. 네, 거기 계셔도 되고요. 네. 근데 그래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치 그 뭐 골프존? 약간 그런 느낌도 네, 살짝 네. 나면서 이렇게 아 이게 플레이어 어 뭐가 되게 좀 화려하게 어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프로 PC에 있는 소프트웨어에서도 볼 수가 아, 있고 아이패드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아. 자, 요번에 이제 치신 샷은 자, 거의 똑바로 갔는데 네.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회전축이 4.2도 왼쪽으로 기울어서 미세한 드로우가 걸린 겁니다. 자, 스핀량 떨어지는 각도 최고 높이 네. 비거리 141에 떨어졌고요. 네. 자, 그럼 요번에는 어떻게 맞았길래 아까랑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네. 자, 클럽의 패스는 지금 3.5도 정도 인 아웃으로 들어오면서 네. 클럽은 4.4도 네. 닫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택 앵글은 3.1도, 다이나믹 로프트는 32.2도. 그래서 볼의 런치는 21도로 런칭이 됐고 네. 회전량은 7,500. 그러니까 왼쪽으로 4.2도 기울면서 7,600 RPM으로 회전을 한 거고 지금 클럽의 라인은 1.2도 정도 다운이 됐어요. 살짝 다운이 됐고 살짝 다운이 됐다는 거는 요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우 쪽이 내려간 거죠. 토우. 그러니까 가라앉은 거죠. 아, 요렇게? 예. 토우가 가라앉았다. 네, 네. 지금 이 빨간색
것보다 약간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과장되게 표현을 들렸... 하자면은 이렇게 됐다는 이렇게 맞았다는 얘기죠. 과장돼서 표현하면 네네. 아,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토가 네. 내려간 거죠. 지금 내려간 토가 거. 아.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스티커를 부착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읽어준다. 그렇죠. 그리고 맞은 위치는 지금은 아주 스팟에 정확하게 잘 맞추셨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요 전에 친 샷은 왜 왼쪽으로 많이 감겼을까요? 그 데이터, 요 바로 전에 친 데이터를 보면은, 자, 페이스가 8.7도나 닫혀버렸고, 네. 맞은 위치는 살짝 토우 쪽이에요. 그리고 스윙 패스가 1.9도, 인, 아웃. 자,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아까, 방금 전에 치신 거는 4도 정도 닫혀놓고, 그 전에 치신 이 데이터는 8.7도가 닫혔기 때문에 이 볼의 회전축이 13도나 기울어서 왼쪽으로 갔다. 멀리 가버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반사판이 없는 걸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읽어내는지. 클럽은 7번 아이언이고요. 자, 하나. 쳤을 때. 아, 그래픽이 이게 지금 반드시 갔다 안 갔다 지금 그거죠. 네네, 그 중앙 기준선입니다. 우리가 에이밍을 설정해 놓은 약간 페이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60m나 날아갔어요. 캐리 거리입니다. 네네. 물론 이제 그라파이트 채고 네. 7번 채다 보니까 이제 더 나갔겠죠. 네. 자, 반사판 이 마킹이 없는 클럽으로 쳐도 이 볼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실내에서 쳤는데 이 캐리 거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6m 떨어졌다 뭐 스핀량이 어떻다 이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알아냈느냐 자, 요런 비거리 그 다음에 최고 높이 이런 거는 계산된 결과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네. 뭐 추측성 계산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네네. 이거는 이제 증명이 가능한 거죠. 야외에서 쳐보고 줄자로 재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포사이 스포츠에서는 거의 10년 가까이 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로버트 팔로 공을 치고 또 이 드넓은 레인지에서 사람이 레인지 그 곳곳에 배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이 떨어진 자리가 몇 미터 날아갔고 중앙 라인에서 몇 미터 떨어졌다는 거를 10년에 걸쳐서 이제 증명을 해 와서 그거는 거의 이제 완벽하다는 수준까지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커가 없는 클럽을 쳤을 때 그럼 클럽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에 대한 데이터 외에 클럽 데이터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아, 이게 또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네요. 네네. 아. 자, 이게 바로 GC쿼드는 클럽과 볼을 서로 연관 지어서 추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클럽은 클럽대로, 볼은 볼대로.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한번 드라이버를 한번 쳐볼게요. 네. 쳐볼게요. 이것도 이제 반사판이 네, 위에 맞습니다. 하나, 네 개. 아래 하나, 스위스팟 양쪽에 하나. 네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라이각이 맞았을 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그게 어떤 구질을 결정하는 그 요소가 과거에는 뭐 클럽이 열렸다, 닫혔다, 뭐 스윙이 뭐 인아웃이다, 아웃인이다. 네. 이제 요런 상태로 이제 분석들을 해왔다면은 네네. 이 구질을 정말 이루는 그 진실은 무수히 많은 요소가 있어요. 클럽의 이 라이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가 흔히 알듯이 토가 올라간 상태에서 맞으면은 훅성 구질이 나오고 네. 토우가 가라앉으면은 그러니까 페이드성 구질이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가운데 네. 특히 어디에 맞았냐 이 기어 네. 효과라 그러죠 이 그쵸, 벌치 그쵸. 효과 네. 기어 효과에 따라서 어디에 맞았냐가 또 구질에 영향을 주고 네. 더욱이 최근에는 이 클럽의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또 구질에 달라집니다. 그렇죠. 요즘 브랜드 보니까 이렇게 옮길 수 있게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클럽의 몇 가지 데이터만으로 굳이를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너무 어려우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거를 편안하게 풀이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장비이기는 합니다. 지금 당신의 샷이 현재 클럽과 볼이 이렇습니다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그거를 보고 개선점을 빨리 찾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이기는 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얘도 세팅 값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꿔주면 네.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쳐도 데이터는 정확히 나옵니다. 네. 다만 분석할 이 그림을 드라이버로 아. 맞게 좀 하려면 네. 하려면 아. 클럽만 네 클럽만 내가 드라이버를 치겠다. 세팅을 하고 예. 하면은 이제 다음번에 치면은 이제 드라이버로 네네. 자 물론 이거는 클럽을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이언을 내가 치다가 7번을 치다가 8번을 치겠다 그럴 때는 바꿔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이 아니 아이언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뭐 번호마다 네네 그럴 필요가 없이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냥 내가 드라이버 친다. 네. 여기 보시면은 아이언만 있고 웨지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 기존의 몇몇 그 스크린 골프처럼 클럽을 지정해서 뭔가를 맞춰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우드면 우드. 네네. 데이터 볼 때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요 그림만 이렇게 바꿔주는 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내가 웨지를 쳤는데 그림이 드라이버가 나오면서 데이터를 보여주면 어색하잖아요. 아, 네. 네. 한번 일단 쳐보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살짝 감기는 샷이 나왔고요. 네. 쳤다. 자, 비거리는 네. 232에 떨어졌고요. 네. 럼까지는 247m. 까지 굴러간 겁니다. 런까지는. 네네. 자. 보시면 토탈 247m. 더. 그래서 뭐 스핀량, 스핀량이 조금 이제 더 나왔죠. 네. 3400. 볼 스피드, 클럽 스피드, 그 다음에 스매시 팩터, 기타, 어떤 기존에 나왔던 모든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다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나왔다라는 데이터가 이게 아까 전에 친 건가요? 저희가 아, 방금 치신 거. 방금 친 거. 이게 방금 친 거고. 요게 이제 방금 친 거. 아, 이게 방금 친 거고. 네네. 이게 요건 아까 이제 평균 값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예. 아, 지금까지 치신 거. 예. 아, 제가 친 거. 네, 네. 그럼 이게 아이언 데이터와 같이 혼합되는 건가요? 아, 그거를 보면은 자, 드라이버는 아까 드라이버를 놓고 잘못 친 게 있어요. 네, 네. 아, 이거는 전에 분이 네네, 치신 거. 네, 네. 아, 전에 분이 치신 거. 네. 그래서 이걸 빼고 보면은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자유롭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글씨가 좀 이렇게 작아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게 또 안 그러시려나? 상관없나요? 네. 그거 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한 눈에 아, 이제 보여줄, 그러니까 이거는 요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작게 보이는 아, 거지. 다른 데서는. 네, 자세한 분석 화면에. 아, 이거는 크게 나온다? 좀 더 크고 이렇게 시원한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